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사주를 감정할 때, 공부를 할 때, 을목이 갑목을 만날 때와 갑목이 을목을 만날 때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이런 부분을 대부분이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자, 을목이 있다. 을목. 자, 을목이 있는데 이 을목이 갑목을 만났을 때, 반대로 갑목이, 일간 갑목이 을목을 만났을 때, 자, 이런 건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갑목이 대운에 들어오거나 세운에서 들어올 때, 혹은 옆에 갑목이 있을 때, 이렇게 보겠죠. 여기는 일간이 갑목인데 만약에 을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을목이 갑목이 옆에 있는 경우하고 만약에 을목이 일간이 을목인데 태어난 씨에서 이렇게 갑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은 이 부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을목이 갑목을 만날 때 비겁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을목이 갑목이 있을 때, 앞에 갑목이 있을 때, 그러면 을목 일간은 얘를 더 좋아하느냐, 이런 상황에 명식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이런 명식을 더 좋아하느냐? 같은 비겁인데 태어난 월지에 있는 경우와 시지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을목이 월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을목이 갑목에서 손실을 많이 봅니다. 영원한 여기는 이인자입니다. 이인자.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는 이 갑목이 앞에 연월일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후라고 합니다. 여기는 후. 여기는 전입니다. 앞전자입니다. 이 전. 여기는 앞으로 미래고 여기는 과거다는 거죠. 뒤에서 이미 큰 나무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갑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갑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을목은 갑목은 이게 큰데 을목은 한해 이럴 땐 넝쿨이나 화초로 봐줘야 하는데 이렇게 있는 큰 나무 밑에 을목은 이거 화초인데 꽃인데 이런 경우를 갑목에 가려서 햇빛을 전부 다 이 갑목에 의해서 차단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차단되니까 을목은 이런 경우는 완벽한 음지나무가 됩니다. 음지목이 된다는 거죠. 음지목. 햇빛을 받지를 못하니 이 을목은 이 갑목의 기세에 눌려서 전혀 힘 작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인자라 그럽니다. 이인자.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냐? 이 을목이 갑목을 만나. 이게 바로 등락개갑이라 그러는 게 등락개갑. 탁 갑목이 앞에 있는데 이 을목이 탁 타고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런 경우는 이 을목의 갑목, 이 갑목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는 을목에게서 이 갑목은 친구, 형제죠. 비견비겁, 친구, 형제 관계된 이 부분에서 이익이 있으니까 통업을 해야 합니까? 근데 통업하라고. 이건 뭐냐? 통업하지 말라. 빨린다. 손해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앞에 예를 들면 나무가 있으면 이 을목은 자체는 딱 이렇게 주어지면 촥 타고 올라갑니다. 오래 정말 올라가요. 자기 목적을 올라가면서 또 꽃을 피우는 거죠. 을목이 상승한다는 거죠. 갑목을 만나서 자기 기운을 상승하는데 얘를 못 만나면 바닥에서 기하겠죠. 없으면 바닥에서 기하는데 밑에서 놀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얘는 신분 상승이 아니라 이 갑목의 영원에 자기가 이르면 자격지심을 갖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갑목을 만나는데도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냐,
미래에 있느냐, 아니면 과거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 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을목은 사주 간명할 때 정확히 보면 여기에서 벌써 동업을 할 수 있느냐, 친구,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얘한테는 뭐냐면은 영혼이 빨려요. 여기는 그래도 결국 이 비겁이지만 이 을목은 일정하게 갑목에 도움을 받고 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늘져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첫 번째 이 부분을 잘 참고해봐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 아이가 아니 이게 만약에 어른이었다. 어른이었다면은 승진 문제, 취업 문제 특히 승진에 관련된 부분에서 승진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금방 가를 수 있고 장사를 할 때 이런 경우는 장사할 때 가게 주변 가게에서 많이 고통을 받는다. 여기는 뭐냐 장사하면서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을묘다 이렇게 해서 을묘다. 을묘 이렇게 나오죠. 을묘인데 여기는 갑술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갑술이 아니라 갑신. 자, 갑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신. 을묘 일주에다가 갑신이다면 이때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아까고 이럴 때 을묘는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얘는 뿌리를 갖고 있는데 얘는 갑목은 절지. 바위 위에 있는 갑목이니 별로 크지를 못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오히려 큰 나무처럼 이런 경우는 큰 과실이겠죠. 사과나무, 배나무 큰 과실인데 얘는 갑신 이 갑목은 자라다 말았다는 거지요.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열악했다. 그러면 얘도 열악하고 얘도 열악했는데 을이 신 위에 있고 아 신월에 태어났고 갑목이 신 위에 있으니까 절주에 있기 때문에 약한데 그런데 얘는 결국 자기 깡다구로 자기 깡을 갖고 뿌리가 있으니까 이겨내서 일정하게 성공을 한 것이고 이 갑목은 도중에 여러 우여곡절 속에 고통을 받고 그것을 돌파하지를 못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뭐냐? 이 을목이 어떻게 통변을 하느냐? 이 갑목에게 너는 형제가 있지만 너의 형제의 도움을 못 받는다. 네 형제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도움을 못 받고 네 스스로 성공을 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럴 때 갑목은 계속 어떤 역할을 하냐? 이리 역할은 하지 않아. 큰 나무가 되지는 못했어요. 큰 나무가 되지 못하니까 네 형제는 너보다 못 풀렸다. 네가 오히려 잘 풀렸다. 이걸 이야기해 주니까 이런 경우는 도와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갑인 이렇게 있고 예를 들면 이게 을축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얘는 진짜 큰 나무로서 성장했겠지. 자기 역할을요. 이런 경우는 결코 이 을목이 이 갑목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자기 형제에게 가려져 있고 학교 다닌다면 영원한 이인자다 이걸 이야기죠. 절대 반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워낙 큰 기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의 형제, 네 형제가 오히려 큰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형제의 기운에 눌려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니 너는 형제를 보면 소가리를 할 것이다. 소가리 이렇게 하죠. 가슴앓이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태어난 시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을묘다 이렇게 있을 때 갑신이었을 경우는 을묘 자체가 오히려 이 갑목보다 더 큰 나무다 이 말이에요. 더 컸으니까요. 얘는 이때는 화초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화초로 해석하지 않고 사과나무, 배나무로 해석해보자. 사과나무, 배나무 잘 자란 나무, 크게 성장한 나무, 과실을 맺는 나무 이렇게 보겠죠. 햇빛이 있으면 바로 과실을 맺는 나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햇빛이 없으면 과실 맺는 나무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병화가 있다면은 햇빛을 받으니까 과실을 맺는 과일나무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을묘 갑신이 있을 때 그러면 이런 때도 등락의 갑이 되느냐, 이 을목이 갑목을 타고 올라가느냐, 이럴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이때는 등락의 갑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네가 네 스스로 많이 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럴 때 이럴 때도 뭐냐면 이 갑목에게 네가 오히려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 왜? 못 자랐으니까, 절지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뭐냐면 바위에 있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위에 있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크게 자랄 수 있느냐, 못 자라죠. 왜냐면 바위가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 바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통변할 때 이걸 해석하게 된다면 이 사주를 갖고 이런 유형을 가지고 통업해도 좋을까요? 승진이 될까요?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형제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다 여기서 질문이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재산 상속 문제.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경우 재산 이렇게 있다면은 내가 재산을 많이 가져가요? 내가 동생이 예를 들면 다른 형제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겠느냐? 이럴 때는 형이 아도해버리죠. 아도 다 가져간다는 거죠. 가져가도 뭐라고 못해요. 왜? 형이 워낙 잘나는 사람이라. 이 을목이 이거 자기 형을 보기에, 자기 누나를 보기에 너무 예를 들면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자기는 기죽으니까 그냥 이야기 형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부모가 재산을 남겨도 질문 들 때 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받기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가 다 먼저 먹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경우는 어떠냐? 네가 먼저 먹는다. 당신이 먼저 먹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 강의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 갑목과 기토가 이렇게 합을 하면 어떻게 얘가 토가 막 되면 막 맞박에 땀이 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 절대 이거 있을 수 없는데 갑목과 기토가 왜 합을 했는데 왜 토가 되느냐, 이 나무가 왜 흙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틀렸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렇게 해놓고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더라. 갑목은 원래 갑목은 을목을 생목이라고 합니다. 생목. 이 갑목을 사목이라고 합니다. 사목. 얘는 불에 의해서 태워졌을 때 가장 좋은 역할을 한 것이고, 얘는 쭉쭉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최고 좋은 걸로 봅니다. 을목 자체는. 이 갑목은 또한 뭐냐, 사목이 때문에 우리가 통나무로도 봅니다. 통나무. 자, 흙이 있습니다. 흙. 토가 있습니다. 기토가 있어요. 기토 위에 습한 땅에다가 있는 흙을 나무를 통나무를 하나 딱 놓아보세요. 통나무. 통나무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쫙 자려놓고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후 가보면 얘가 싹 썩어서 뭐냐? 나중에는 흙으로 돼. 흙. 토로 변해버려요. 갑과 기는 함께 묶어놓으면 뭐냐? 결국은 얘한테 기토, 습토에게 물린다는 걸 얘기해요. 토로 변해요. 흙으로 변한다. 이 말. 결국 뭐냐? 흙으로 변한다. 얘는 썩고, 그래서 썩어서 결국 뭐냐면 형체가 없고, 뭘로 결국 뭐냐? 토로 변한다. 흙으로 간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갑, 기토와, 갑목과 기토가 합은 토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은 이걸 가지고 왜 갑목이 갑목이 기토와 합을 하면은 왜 토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너는 이 대가리에서는 뭐냐, 네 개대가리에서는 이 갑목 자체가 머릿속에서 그냥 나무로만 보는 거예요. 나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갑목과 기토는 합을 하게 되면 서로 놓아두면은 결국 기토에게 습한 흙에게 이 통나무는 썩어서 결국 흙으로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을목이 있었다, 갑목이 있다, 기토가 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갑기 합을 합니다. 갑기 합을 하고 을목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을목이 얘 어떤 거에 상관없이 이런 경우 상관없이 일단 얘와 합을 했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늘지게 할 수 없다는 걸 얘에 의해서 결국 얘에 의해서 기토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는 얘가 자기의 성량 통나무의 역사 이것은 통나무로서 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얘를 빛을 가릴 수 있는 이런 그런 갑목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을목과 갑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